경북과 전남도의회가 지난해 체결한 상생발전협약의 후속 조치로 실천 방안을 담은 상생전략사업 선포식을 오늘 경북도의회 신청사에서 개최했습니다. 양의회가 추진할 상생전략사업은 정책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발전공동협의회 구성, 상임위원회 간 공동연찬회 개최, 매년 양의회 의장의 본회의장 방문연설 등입니다. 또 전국 원자력발전소의 50%는 경북, 25%는 전남에 설치된 만큼 원자력안전보장협의체를 공동 구성해 운영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. 선포식 이후에는 경북 23개 시군과 전남 22개 시군의 흙과 물로 의회 앞마당에서 기념식 수하고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도 방문했습니다.